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LIG 넥스원과 솔브레인, 시스템미디어와 유한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가 탄력을 강하게 보신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우선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시적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그 해외 수출한 매출 이익이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번호당 중에 하나인 청콩2의 다우미 수주권은 작년 1월에 있었던 6.6조 원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주 반영이 내년 상반기 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그 현재 미국 그 국방부에 납품을 하고 있는 로봇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확보하게 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존의 방산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시총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로봇 회사 인수에 따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회사가 새로 거듭나는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미디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스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 개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본사의 그런 매출 성장도 확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사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영상 쪽 NPU, IP를 특화하는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체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향후 출시되는 구글폰 AI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구글폰에도 동사가 설계한 칩이 포함이 되면서 이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그 신규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그 수주가 예상되어 있는데 자동차향 매출 수주 확보가 된다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장 쪽, 자율차 쪽, 자율주행 쪽으로도의 성장성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